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 TV 제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택배 상하차 관련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개 올려보겠습니다. 24번 택배 상하차는 무슨 플레이 게임인가? 사마이럴 TV 2018년 12월 12일 월요일 CJ 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홉에서 택배 상하차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초보 택배 상하차로 알고 모르는 게 많지만 나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운시적 분석 24회차입니다. 운시적 분석 14번 24회차죠. 기존 운시적 분석은 예를 들어서 1번 업무 신청과 통금 분석이다 하면 제 블로그인 blog.naver.com WZCHUNG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이버에서 택배 상하차 치셔도 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번 택배 상하차는 롤플레잉 게임인가? 사마이럴 TV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설. 최근 택배 상하차 관련 글을 자주 쓰는 사마이럴 TV. 택배 상하차에 관한 다양한 논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택배 상하차는 롤플레잉 게임인가라는 다소 황당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택배 상하차는 롤플레잉 게임인가? 롤플레잉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에 접속하여 그 게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게임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것을 택배 상하차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니 재미있는 논점들이 많다. 2-1 게임 접속 출근. 게임의 아이디 비번을 집어넣으면 게임에 접속하듯이 택배 상하차도 접수하고 출근하면 업무에 접속하게 된다. 2-2 사냥 업무. 게임에서 사냥을 하듯이 택배 상하차에서도 업무를 수행한다. 게임에서도 법사, 힐러, 불된, 워스미스 등의 역할이 있듯이 택배 상하차에서도 하차, 분류 등의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3 파티원, 동료 근로자. 게임에서 파티원과 사냥을 하듯이 택배 상하차에서도 동료 근로자와 업무를 수행한다. 파티원과 손발이 잘 맞으면 좋듯이 택배 상하차에서도 동료 근로자와 손발이 잘 맞으면 그날의 업무 피로도 크지 않고 매우 편리하고 화목하게 일하게 된다. 2-4 밥탕, 정탄탕, 식사시간, 휴식시간. 게임에서 사냥하다가 밥탕을 갖거나 정탄 경기 타임을 갖듯이 택배 상하차에서도 밤 00시에 식사시간을 갖고 2시간마다 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2-5 갈등. 게임에서 사냥하다가 혹은 파티원 여러 번의 갈등이 있고 타협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듯이 택배 상하차에서도 동료 근로자 혹은 조장님과 혹은 옆라인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급하게 썼더니 오타가 굉장히 많네요. 2-6 로그아웃 퇴근. 게임에서 사냥 마치고 게임 내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로그아웃. 택배 상하차에서도 업무를 마치고 안면식 마치고 샤워 등 정리 후 퇴근버스 타고 일을 마친다. 퇴근. 3. 내가 게이머인가? 내가 택배 상하차인가? 장자의 호전봉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4번. 나는 근로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로자가 행복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늘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V. 사마이럴 TV 제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